안녕하세요. 해산물이할꾼 백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노량진 수산시장을 와봤는데요. 활청어와 활참가자미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나와봤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흔해 빠진 게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는 엄청 귀한 생선이거든요. 과연 활청어와 참가자미를 먹으면서 강원도의 감성을 느낄 수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직접 확인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고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새벽 3시경 오늘도 노량진 수산시장 8호 경매장에는 경매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노량진 수산시장은 유통되는 화로의 양 중에서 양식된 화로의 비중이 상당히 큰 곳입니다. 각 산지에 자연산 화로들이 조금씩은 경매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대량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폐사의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밭에서는 자연산 화로가 아주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겁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청어가 물차에서 나와서 운송 준비 하고 있네요. 아주 팔딱팔딱 뛰는 것들이 사이즈도 좋고 활성도도 매우 좋네요. 자, 그럼 청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청어는 청어목, 청어과, 청어송에 속하는 우리나라 대표 등푸른 생선이죠. 이 녀석들은 냉수어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동해에서만 서식을 하는데요. 그런 이유로 육지까지 살려서 이렇게 운반하는 게 아주 힘든 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서울 경기권의 사람들은 청어회 하면은 이런 선어들을 회로 먹는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런 선어회로 청어를 먹는 것도 맛있지만 화로로 먹으면 식감이 더욱 살아있죠. 청어의 산란기는 지역마다 조금씩은 틀리겠지만 강원도 쪽에서는 2월달이 산란 전기입니다. 그런데 청어는 산란기에도 맛이 있더라고요. 제가 2월에 묵호항을 가서 알이 꽉 찬 청어를 회로 먹어봤는데요. 살짝 고소한 맛이 덜하다는 정도? 그 정도의 차이 외에는 제철 청어와 맛과 식감이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모습을 보이는 게 강원도 대표 어종인 참가자미입니다. 배 쪽에 노란색 줄무늬가 있는 게 특징인 녀석들이죠. 강원도 쪽에서는 엄청나게 흔한 어종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서울 경기권에서는 화로로 만나보기 엄청 힘든 녀석 중에 하나죠. 이 녀석들의 산란기는 4월부터 6월까지인데요. 지금이 산란 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백 대표가 산란기 때는 거의 모든 생선이 맛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들도 청어와 마찬가지로 새꼬시로 드셨을 때는 산란기에도 제철과 맛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이곳 순선장 사장님 만나서 몇 마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선장에 왔습니다. 사장님하고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 강원도에서 올라왔다고 들었어요. 네. 참가자미랑 청어가. 네. 강원도 어디에서 잡힌 걸까요? 강원도 속초에서 올라왔고 오늘 올라온 거는 참가자미, 네, 그리고 청어 이렇게 두 종류가 올라왔고요. 앞으로도 주에 2에서 4배 정도 해갖고 계속 꾸준하게 올릴 거예요. 다른 어종은 뭐 또 올라올 계획이 있을까요? 앞으로 다른 어종 계획은 이제 말쥐치, 몰래비, 그리고 꼴라, 줄가자비, 이시가리라 그러죠. 네. 고급 어종도 해서 전부 다 이제 올릴 계획을 잡고 있어요. 자연산 어종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자연산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아. 대부분 다들 이제 양식이고 이러다 보니까 손님들도 많이 찾고 자연산을 좀 취급해야겠다 싶어서 이제는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올라올까요? 일주일에 참가자물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계속 꾸준하게 올릴 거고. 네. 다른 어종들도 조업회랑 봐가면서 꾸준하게 올릴 계획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뭐 새꽃이나 막회 그런 식으로 썰어서 주나요? 네네네네. 뭐 참가자미 같은 경우에는 새꽃으로 이제 많이 나가고 지금으로 청어 같은 경우는 막회로 같이 나갈 계획입니다. 아, 자, 그럼 제가 먹어보게 한번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날 활청어와 참가자미를 리뷰를 했습니다. 박 회장님과 함께 아주 만족하는 식사가 되었는데요. 근데 며칠 뒤 손선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녀석들을 이용해서 신메뉴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바로 달려갔습니다. 청어와 참가자미, 그리고 강도다리, 참돔, 연어, 광어를 이용해서 봄도다리 모듬의 바다상자라는 메뉴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강원도 감성 물씬 풍기는 강원도식 막회가 추출이 되는 봄도다리 바다상자라는 메뉴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신 메뉴가 신메뉴인데 신메뉴 출시 기념으로 지금 가격 할인도 빡세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확실히 구성에 비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이 녀석들 가지고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봄내음 가득한 강도다리와 참가자미, 그리고 청어,
그리고 각종 모듬의 선물, 참돔, 연어, 뭐 광어 이렇게 준비가 된 손선장의 신메뉴를 이렇게 먹어보려 합니다. 그냥 오마카세입니다. 손선장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해산물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를 조금씩 맛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가격적인 면도 매력적이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맛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가장 기대가 되는 봄이 제철이라고 할 수 있는 도다리죠. 강원도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막회처럼 썰은 새꽃입니다. 요거 간장만 살짝 찍어서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고소합니다. 살밥이 도톰한 게 아주 좋네요. 자, 그리고 요새는 성게소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25,000원을 추가하면은 페루산 성게소도 100g짜리 한 팩이 주십니다. 미국산 뭐 요런 것들이 27,000원, 8,000원 요정도 하니까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성게소에는 또 참돔 위에 요런 비주얼, 요런 비주얼, 어우 죽이지 않나요? 요거 먹으면 쓰러진다고. 우와! 녹진하니, 달큰하니, 고소하니, 참돔의 기름짐도 싹 느껴지고요. 이거 진짜 계속 씹고 싶네. 쌈 튀기가 아까워요. 성게소 꼭 추가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오, 기가 막히네. 그리고 여러분들 회 먹을 때 요거죠. 꼬시래기라고 해요, 꼬시래기. 꼬시래기에다가 딱 얹어서 초장 살짝 찍어서 요런 비주얼로 드시는 겁니다. 요런 비주얼. 딱 드시면 기가 막혀요. 꼬시래기가 상당히 오독오독하거든요. 도다리 새꼬시도 뼈와 살과 꼬독꼬독하잖아요. 그 궁합이 또 잘 맞았네. 극강의 꼬독꼬독함. 아, 좋다. 고소하다, 고소해. 연어를 한번 먹어봐. 연어.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연어. 좀 너무 오바스럽게 기름진 느낌이 저는 좋지 않아서 연어를 안 좋아하는데 여기는 숙성을 참 잘해놨네요. 연어 특유의 향도 되게 세게 돼있고. 이번엔 감태에다 감태는 또 여러분들 광어 한번 싸먹겠습니다. 광어. 감태는 또 저는 막장, 막장에다 얹어서 이런 비주얼, 이런 비주얼 기가 막히죠. 이런 게 세세한 그 아주 작은 거지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성이네요. 단새우 한번 먹읍시다. 요거죠, 요거. 참돔, 단새우, 성게소. 요거죠! 어떠세요? 미쳤습니다, 이거! 단새우의 달달함, 성게소의 녹진하면서 고소함, 참돔의 기름진 향이 어우러져서 내 입을 막 빵빵빵빵빵빵빵빵빵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보기엔 어떠신가요? 전복 들어가, 백고동 들어가, 흰다리 새우도 들어가, 오징어도 한 마리 들어가.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은데? 지금 행사 세일 중이라서 78,000원짜리를 구매를 해서 왔는데 요거를 보면서 이 점포 저 점포 다 다니면서 이것저것 골라서 조금씩 사는 것보다 그냥 손선장 한 군데 여기 딱 와가지고 요거 하나만 딱 사면 그냥 된다는 거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듬 뭐 그런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다 있는 거야. 그냥 바다가 이 상자 안에 하나 딱 박혀 있다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상시에는 이 상자의 구성이 강도다리, 연어, 참돔 마스카와 광어예요. 근데 주말에는 이 내용이 바뀌어요. 참가자미, 청어, 연어, 참돔, 광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청어 같은 경우는 이틀을 못 산답니다. 금요일날 새벽에 동해에서 받아가지고 주말 내 팔면은 딱 좋다고 하네요. 강원도 자연산 활어회를 강원도에서만 맛볼 수 있었는데 노량진에서 먹어볼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한 번씩 들려보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저랑 친분이 있는 손선장의 신메뉴가 출시하고 자연산 참가자미와 청어를 맛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와서 먹어봤는데요. 구성도 아주 푸짐하고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막 여러 군데 안 들려도 되고 한 군데에서 원샷 원킬로 끝낼 수 있는 이런 메뉴가 신메뉴가 출시가 됐으니까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셔도 되고 전화나 밴드나 어플을 통해서도 주문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드셔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뭐 눌러야 되는지 아시죠? 자, 그럼 다음 영상까지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